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빈부격차와 위화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주제를 고른 이유는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때문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이어서 또 한 번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네. 그 내용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질문은 대통령은 지난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은 정부가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진 듯하다. 현상 수준 유지인지 취임 초 수준인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목표를 말해달라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 질문의 요지는 이거죠. 대통령이 보기에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것이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이상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왕창 올랐던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뜻인지 여기에 답해달라는 겁니다. 네.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데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지금 가격의 현상 유지가 아니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하게 오른 지역은 다시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썩 아는 게 없는 데다가 뭐 지난번 신년사 때 브리핑을 드려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오늘은 이 위화감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그 최경영의 경제쇼 오프닝도 이 주제로 하시던데요. 최경영 앵커가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올랐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랐을까요? 라면서 예를 든 게 서초구 반포동 34평 아파트라고 해요. 저는 부동산을 잘 모르지만 여기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바로미터라고 최경영 앵커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곳 가격이 2017년 초 18억 원쯤 했는데 지금 30억 원쯤으로 실거래가가 형성이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34평 아파트가 30억 원이라는 거죠. 네. 당연히 위화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이 위화감을 언급한 이 감정은 사실 경제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전체적인 효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요. 주류 경제학은 위화감이니 이런 감정을 거의 중요하게 안 다루죠. 못 살고 찌질한 놈들이 질투하는 거? 네. 그럼 뭐 인간이 덜 돼서 그런 거지. 누가 잘 살면 사람들이 더 노력을 하면 되지 뭐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데 심각한 헛소리입니다. 위화감이란 감정은 앞으로 경제학이 매우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지금도 이미 행동경제학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네. 자, 2년 만에 서초구 34평 아파트가 12억 원이나 올랐어요. 이러면 국민 감정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심리학과 키스 페인 교수의 연구인데요. 그 비행기 타면 가끔 난동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의 난동은 범죄입니다. 뭐 이런 안대를 꼭 하죠. 네. 그런데 페인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비행기의 난동은 비행기 좌석과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합니다. 아.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거쳐서 이코노미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다 거쳐야 내 좌석 찾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이코노미로 향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거쳐서 이코노미로 간 고객들이 난동을 부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난동 가능성은 이코노미로 직행하는 구조의 비행기 승객들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런 난동 때문에 비행기 운항 시간이 이코노미로 바로 가도록 설계된 비행기에 비해서 평균 6시간이나 더 걸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를 통과했을 때 이야기인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네. 저가 항공 중에 그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가 없는 비행기도 많죠. 네, 뭐 있는 네. 비행기도 있고요. 그런데 퍼스트나 비즈니스가 있는 비행기의 난동 가능성은
이코노미만 있는 비행기의 난동 가능성보다 무려 4배나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동 때문에 좌석 차별이 있는 비행기의 운항 시간이 평균 9시간이나 더 길어집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화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등 문제를 다룰 때 야,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됐잖아. 이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도 중요한데요. 위화감을 덜 느끼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코노미를 타는 사람들은 빈곤층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요. 그 좁은 비행기 안에서 불평등을 겪어요. 누구는 편안한 좌석에서 편안하게 가고 나는 좁은 좌석에서 불편하게 가고 이게 위화감이 확 들잖아요. 그러면 박탈감이 엄청 심해지는 겁니다. 비행기를 탈 만큼 먹고 살 만한 사람들도요. 이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연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시게이로 오이시 교수, 이 사람은 일본인인데요. 연구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저도 이 사람 논문을 상당히 즐겨보는 학자 중 한 명인데 네. 이 사람이 두 명의 공동 연구자와 함께 소득 불평등과 행복이라는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요. 네. 이 논문은 이전 40년 동안 미국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커졌고 국민들의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인데 연구는 미국 각 주마다의 빈부격차를 비교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뭐 복잡한 거 다 생략하고요. 결론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각 주의 빈부격차가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하게 살아요. 문제는 부자들이 훨씬 부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의 출발점인 겁니다. 아... 둘째, 빈부격차가 커졌을 때 소득 수준이 평균보다도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좀 사는 사람들, 부자들은 돈을 더 번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다지 행복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소득 수준이 평균 이하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빈부격차가 커졌을 때 매우 큰 불행감을 느낍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자, 이제 빈부격차가 커질수록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불행해진다는 건데요. 불행해지는 이유가 이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그 사람들의 행복에 별로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럼 뭐가 가난한 사람들을 진짜로 불행하게 만들었느냐? 부자만 너무 부자가 되는 세상. 그래서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 그러니까 즉 이 위화감이 빈곤층을 너무나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에 빠지고 계속 불행의 늪에 빠지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런 겁니다. 자, 강남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서 뭐 사람들이 살기가 불편해졌죠. 내 집 마련 꿈도 요원해지고 강남이 뛰면 다른 곳도 뛰고 뭐 전세 월세도 뛰고 하니까요. 당연히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런데 이 문제를 공공임대주택 늘리고요. 민중들의 주거를 복지로 해결을 하면 해결이 되느냐? 안 됩니다. 내가 살 곳이 생겨도 누군가가 강남에서 34평짜리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3년 만에 12억 원을 벌잖아요. 이러면 내 주거가 해결이 돼도 불행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걸 그냥 아휴 가난한 놈들 아둔한 질투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과거에 질투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남이 12억 벌었다고 왜 부러워해?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위화감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에 너무나 큰 불행감이 닥쳐온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게 불행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비행기 난동 조사에서 불평등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난동을 부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행시간이 지연되는 비효율이 생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보겠습니다. 이런 위화감이 사람의 행복뿐 아니라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나진경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불평등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인 반응 중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을 위험한 의사 결정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 초라하다고 느낀다면, 그리고 그런 차이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혹시 그런 차이에 조급함을 느끼고 한 방에 그런 차이를 줄일 수 있다면 돈을 잃을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이나 로또에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최근 연구에서 이런 경향이 확인됐다. 대학생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수익이 눈에 띄게 불평등하게 분배되도록 유도된 집단의 참여자들이 당첨금은 낮지만 당첨 확률이 높은 안정적인 도박보다는 로또처럼 당첨금은 높지만 당첨 확률이 낮은 위험한 도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평등한 지역에 사는 미국인들이 구글에서 복권이나 담보대출 같은 위험한 옵션에 대한 검색을 저축이나 대출 상황과 같은 안정적인 옵션에 대한 검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군가가 3년 만에 12억을 아파트에서 벌었는데 이때 사람들이 느끼는 위화감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하지 않으면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이 도박에 빠진다는 겁니다. 물론 도박은 한 예인데 더 위험하고 더 모험적인 뭔가를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죠. 네. 그런데 비트코인이 한국에서 유난히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새로운 경제 용어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네. 사실 이게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일물일가의 원칙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국가별로 가격이 다르게 매겨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유난히 비트코인 열풍이 강했고 한국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본인 두 명이 일본에서 엄청난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사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비트코인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 파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이 50억 원 가까이를 벌었습니다. 한국 비트코인 가격이 일본보다 11%나 비쌌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한국에서 유난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냐는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열광을 하죠. 도대체 왜요? 위화감이라는 단어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금수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 잘 만났다는 이유로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나진경 교수의 글에 나와 있듯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 초라하다고 느껴지죠. 그 차이가 너무 명확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차이에 조급함을 느끼고 한 방에 그런 차이를 줄이는 길에 나서는 겁니다. 나진경 교수의 실험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두 그룹을 모은 다음에 도박을 시키는데 A그룹에게는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 뭐 이런 기사를 먼저 읽게 해요. B그룹에게는 뭐 빈부격차랑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평범하고 무미건조한 기사를 읽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그룹 참가자들에게 아유 실험에 참가해줘서 고맙습니다. 사례로 5천 원 드릴게요. 그런데 이 5천 원으로 도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5천 원 받은 거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요. 5천 원을 걸고 주사위를 굴리셔도 됩니다. 주사위를 굴릴 때 3에 걸었는데 3이 나오면 5천 원의 6배, 3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주사위 던지실래요? 5천 원 받고 그냥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예상하셨던 대로 강남 부동산 급등 기사를 읽은 그룹이 도박에 훨씬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외감이 사람들을 투기판으로 내모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3년 만에 12억 오른 서초의 34평짜리 아파트 저런 게 있으면요. 국민 전체가 위화감과 박탈감에 빠집니다. 성실하게 뭘 하는 게 아니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상한 세상이 돼버려요. 김치 프리미엄 뭐 이런 게 비트코인에서 나오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면 나아지냐고요. 나아질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도박에 빠지면 대부분 재산을 다 날립니다. 악순환이죠. 위화감을 느껴서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더 망해서 더 괴로운 삶을 삽니다. 근데 비행기에서 좌석 불평등의 위화감을 느껴서 난동을 부리면 삶이 나아지냐고요.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깜빵 가는 거죠. 이 모든 악순환의 출발은 바로 박탈감, 위화감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게이로 오이시 교수의 연구처럼 빈부 격차가 커질수록 가난한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불행해지는 이유는 내가 가난해서가 아니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자체는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에 별 영향을 못 미칩니다. 불행해지는 이유는 누군가가 34평짜리 서초 아파트를 가졌다는 이유로 3년 만에 12억 원을 벌었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이 위화감을 없애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국가적인 효율을 높이죠. 그래서 위화감을 없애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여러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제 중에서도 이 과제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은 위화감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풀이를 했었어요. 네. 노동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면 예를 들면 네. 누군가가 복권에서 당첨돼가지고 대박이 나고 뭐 이런저런 또 뭐 그 도박 행위로 해서 떼돈 버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네. 그래서 아니 뭐 열심히 일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행성 그런 게임 즐기고 그래서 대박 나면은 혹은 뭐 아주 해서는 안 될 그런 범죄적 그런 네. 돈벌이로 해가지고 대박이 나면은 그렇죠. 네. 이런 사회 노동 정의가 사라지는 것이고 결국 그렇습니다. 이로써 네. 그 사회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그 사회의 기틀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 정말로 위화감. 맞는 지적이십니다. 네. 네. 아이고 하여튼 뭐 위화감 해소와 관련해서 네. 이 차원에서도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든 잡아야 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잡아야 하고 내려야 하죠. 그 네. 위화감을 국민들이 느낀 위화감의 박탈감을 없애도록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엄청난 이득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무겁게 세금을 물림으로써 야, 그렇죠. 뭐 그렇게 굉장히 떼돈 벌어야 네. 좋을 거 없다. 이런 네. 또 교훈을 심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